다음은 2층 호텔의 계획안입니다. 호텔은 전체적으로 구조 변경이 들어갔어요. 세 가지 시안 중 가장 많은 변화를 준 첫 번째 시안입니다. 입구 쪽 라운지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호텔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각 방마다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안은 라운지는 기존 계획처럼 2층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도 쪽에 디자인 신발장을 설치해 신을 벗고 들어가는 형태로 호텔이 시작됩니다. 복도는 기존 평면도와 같고 방의 구성은 1안과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1안에서의 테라스인 가든룸이 더 서클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시안은 구조 변경이 거의 없는 시안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곡선적인 요소를 주고 가구 배치 및 욕조 방향을 변경해서 조금 더 호텔의 아이덴티티를 더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호텔의 무드보드와 레퍼런스 이미지입니다. 맨케이브의 레퍼런스 이미지입니다. 라운드 형태의 소파를 배치해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벽의 장식과 가구의 무드를 전체적인 공간의 톤과 맞추어 주었어요. 오션 패밀리 룸은 바스룸에 우드 데크를 깔았고 창문 라인을 따라 소파를 배치했습니다. 스파 인더 선샤인 룸의 레퍼런스 이미지입니다.